첫 번째 이야기, 넬감이 필요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북쪽에서 차가운 차가운 바람 불어온다. 쌩쌩쌩 이제 곧 겨울이다. 모두 다 겨울 준비를 두껍게 입어야겠어요. 그래, 우리 추우니까 밖에서 그만 놀고 따뜻한 집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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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어? 방이 왜 이렇게 차지? 아궁이에 장작이 다 탔나 봐요. 얘들아, 조금만 참아. 언니가 금방 불 떼줄게. 그래. 땔감도 다 넣었으니 곧 따뜻해질 거예요. 그래. 참 신기하지? 이렇게 아궁이에 땔감을 떼면 금방 방이 따뜻해지는 게 말이야. 맞아요. 그건 바로 온돌 때문에 그렇지. 아궁이에 땔감을 떼면 따뜻한 공기가 방 아래를 지나가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를 온돌이라고 하죠. 불을 떼는 땔감은 주로 산에서 해온 나무를 이용했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요리를 해먹었는데 이를 두두막이라고 했죠. 아, 불꽃이 좀 약한데? 어? 땔감이 별로 없네? 괜찮아요. 아버지가 나무 구해오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 다행이다. 민기야, 아버지 왔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나무는 해오셨죠? 아유, 당연히 안 해왔지. 네? 아버지, 마지막 땔감까지 다 써버렸는데 어쩌죠? 네. 아니, 요새 자꾸 산에 호랑이가 나온다고 해서. 아, 나는 무섭고. 어디. 아유, 괜찮네, 괜찮아. 어? 오늘은 충분히 따뜻할 거야. 그렇지, 얘들아? 네! 춘겨울 따뜻한 온돌방 아궁이에 땔감이 활활 타면 온방안이 따끈따끈 따뜻해지죠. 춘겨울 차가운 몸 따뜻하게 녹일 수 있죠. 자자, 에휴, 아버지가 내일은 꼭 나무 해올게. 네. 그래. 윗목은 금방 차가워지니까 아버지께서 아랫목에서 주무세요. 아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는 이 추위를 하나도 안 타요. 추워. 어?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민기야. 괜찮다. 아랫목도 금방 차가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도저히 못 참겠다. 형수님. 형수님.
못했습니다요. 다시는 일 안 부려 먹을게요. 아유, 형수님, 저예요. 방이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요. 땔감 좀 빌려주세요. 어? 아, 놀랬잖아요. 아유, 죄송해요. 저기 땔감 좀 빌려주세요. 없어요. 아유, 아이들도 추워서 잠을 못 자는데 땔감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시면요, 제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정말요? 예. 아, 따뜻하다. 근데 아버지, 큰어머니께서 또 이상한 거 시키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아버지는 너희들이 따뜻하게 잘 숨어있다면 그냥 뭐 아무리 힘든 거라도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버지.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너희들이 있어 정말로 정말로 행복한다. 걱정 마라 민키야. 손시대.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왜 못해요? 땔감 빌려주면 시키는 거 다 한다면서요. 그래도 이건 좀 심하잖아요. 누가 한겨울에 이불 빨래를 해요? 저요, 저요, 저요. 그러니까 어서 하세요. 아유, 추워도 좀만 참을걸. 아유, 그나저나 오늘 나무 못 타러 가면 이거 큰일인데. 엄마, 나 묵은지 먹고 싶어. 그래 그래, 우리 동이동이 옥동이 배고팠죠요. 그래 그래, 잠깐만. 가마솥 밴드렁지 팍팍 긁었어. 나도 먹고 나도 먹고. 응? 어머나 어머나, 아니 부뚜막이 왜 이렇게 차가워? 응? 어머나 어머나, 불씨가 꺼졌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째. 윙키야, 윙키야. 아이고, 큰어머니 왜 그러세요? 윙키, 너 아궁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불씨를 꺼뜨린 거야?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불씨가 꺼졌으면 다시 피우면 되자. 오, 이 불씨가 왜 중요한고 하면, 옛날에는 불을 켤 도구들이 별로 없어서 한번 불씨가 꺼지면 다시 켜는 게 쉽지 않았죠. 불씨가 꺼지면 방을 따뜻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요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에게 크게 혼이 났답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나무가 타고난 재로 잘 덮어놓아야 했답니다. 그렇지! 불씨가 왜 중요한지! 불씨를 꺼뜨리면 밥도 못하지. 불씨